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꼬물이는 누구일까요? 꼬물이는 바로 오 향기 좋기로 유명한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향기가 솔솔 두통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음식에 향신료로도 쓰고 있는 로즈마리예요. 제가 키우고 있는 로즈마리. 일전에 이발했어요. 이발하고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작은 토분에 이렇게 통하잖아요. 이렇게 엉덩이를 물에 딱 담궈 놔서 한동안 뒀더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어요. 뿌리가 다 났어요. 뿌리 안 난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오늘은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계속 이 물에 영양가 없는 물에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척박한 땅에서도 햇볕만 잘 비추면 아주 잘 크는, 그래서 오래 커서 보라색 예쁜 꽃도 보여주는 그런 착한 아이예요. 그렇지만 햇빛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한 아이는 동생네 정원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거리대에 또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이 이제 이발했던 아이 이렇게 뿌리 내렸으니까 이렇게 또 작은 화분에 한번 심어 볼게요. 이 흙은 제가 그냥 밑에 마사, 어차피 식물들은 배수가 기본이에요. 그 아래층에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배수층으로. 그리고 제가 흙을 막 쓰다가 모아놓은 흙이 있어요. 말하자면 정말 쓰다 남은 흙들, 뭐 짜투리 흙들, 그런 흙들이 모였으니까 영양가는 없겠죠. 그래도 이 아이는 잘 자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흙에다가 정말 영양가 없는 흙에다가 심어줄게요. 이 아이 또 실내에서 크면 막 웃잖아요. 요런 아이 하나쯤 하우스에서라면 아주 잘 커요. 크게 클 텐데 이게 베란다에서나 이제 일반 바깥에서 노지에서 키우면 이런 화분에서는 잘 안 커요. 그래도 네, 바닥에 땅에 심어 놓으면 땅심이 있어 가지고 아주 잘 크거든요. 되도록이면 땅에 심어 주면 좋아요. 그래도 저는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서 키우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 동생네 정원에 갔다가 심든지 해볼게요. 일단은 요런 어린 아이들은 이쁘잖아요. 귀엽고. 그래서 흙은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간 좀 영양가 없는 흙이에요. 여기에다가 일단 심어서 한번 키워볼게요. 그리고 요 작은 아이들 키우는 재미가 아주 저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아이들 좋아한답니다. 베란다 사정도 있지만은 큰 나무들보다는 조그만 아이들 이거 만지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물에 여태까지 물에 담궈서 뿌리 내리는 아이라 제가 하루쯤은 한나절 오늘 지금 오후 늦게니까 한동안은 물에,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는 제가 물에 좀 담궈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마사 위에 마사까지 올려주고 해줄 건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물 줄 때 막 위로 황토 성분이 둥둥 뜨고 하면 물도 지저분해지고 불편하니까요. 이렇게 예쁜 조그만 화분에 심어줬습니다. 키가 조금 큰 아이, 작은 아이 들쭉날쭉하지만 어떤 아이가 더 빨리 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심어줬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도
저 멀리 베란다 끝에 있는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엉덩이 담궈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충분히 물을 공급해 줄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엄마예요, 엄마. 이제 물이 바짝 말랐네요. 이렇게 물을, 얘가 물을 많이 먹어요. 또 햇빛 좋아하는 만큼. 물을 또 제가 듬뿍 줘야 되겠어요. 이발을 깨끗이 해줬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얼마간 있다가 다시 이발을 해줘야 되겠네요. 오늘도 저희 베란다에 놀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